저희 원래 이제 학교 다닐 때 좀 날라리였고 이렇게 학생 운동도 열심히 하지 않고 좀 상당히 좀 보수적인 인생을 살아왔는데 어쩌다 보니 우리가 파업을 하게 됐을까 얘기를 많이 했습니다. 저희는 그냥 좋은 방송하고 공정한 방송하고 사람들한테 좋은 내용을 전달하는 방송을 하고 싶었을 뿐인데 결과가 이렇게 파업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지 않습니까? 다 알고 계시겠지만 그래서 어제 그 인터넷을 통해 가지고 저희 파업 사실이 많이 알려지면서 저한테 또 이제 트윗이나 문자 많이 왔는데 파업 비난하는 문자가 한 통도 없고 전부 다 이렇게 지지한다. 그동안 왜 그런 말을 저한테 한 번도 못했을까 그런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. 그래서 그분들이 속으로 생각하고 있던 것들이 결국 저희가 이렇게 움직이길 바라고 있었구나. 저희가 그 사람들 얘기를 못 듣고 있었구나 이런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. 예, 또 어제 아무튼 저는 회사 들어온 이후에 최고로 기분 좋은 날이었고요. 앞으로 끝까지 즐겁게 같이 파업했으면 좋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